나도 퀴즈왕.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9291-730-730. 다시 한 번요. 9291-730-730. 아주 여러분 귀에 착착 감기는 아주 유명한 곡으로 골라봤고요. 네. 문제, 아니, 정답을 맞춰봐요, 지금. 지금 맞추세요. 그래요? 지금 맞추셔도 돼. 제가 힌트 드릴게요. 뭔데요? 얼마 전에 나왔고, 아하. 힌트 두 글자, 가영. 진짜? 얼마 전에 틀었어요, 이 노래. 이 노래 틀고, 아영. 아, 저는 그러면 힌트를 지금 드릴게. 네. 자, 문자로. 최양락! 저는 힌트를 드릴게. 최양락! 최양락. 오케이. 페리카나! 오케이. 네. 아니, 페리카나는 그건 저기 아니에요. 웃자고 한 거고. 네. 최양락이 힌트예요. 최양락 힌트다. 그 다음에 우리. 알까기. 그러죠. 네. 그 우리 용인님의 힌트는 가영. 그다음에 저의 힌트는 최양락이에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Here we go. Here we go. 자. 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네요. 네. 막 오고 있나요? 막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 가지 추측. 정답이 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근데 디테일을 보네요, 저는. 디테일을 보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순간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뭉뚱거려서는 정답이 올라왔지만, 네. 저도 정확한 정답이 없어. 딱 진짜요? 꼬집어야 돼요. 오케이. 채팅창에는 나와 있어요. 아, 사칠님, 오늘 진짜 헐벌 난다. 나라. 야, 사칠 누구지? 자, 누군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나는데? 아, 그러니까. 네. 본명을 공고한. 아! 누구지? 그래서 최양락이라 했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 야. 사람이 요 최양락이 이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네. 옛날 사람! 자, 갈게요. 네. 아, 고양이가 나옵니다. 색깔은요, 바로 검은색이요. 검은색이죠. 검은 고양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너무 쉽다. 왜? 어려울 수도 있지. 너무 쉬운데? 아니, 옛날에, 도미 했어. 도미가 뭔지 알아요?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치. 네. 도미 해가지고 네. 살다 보면. 검은 고양이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그렇지, 있지. 그렇지. 문제는 다양하게 내야지. 그렇지. 자, 기리디. 기리디. 네. 자, 너무 많이 온다. 자. 대단하네요. 요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명기 씨. 헷갈려요? 왜요? 저기. 검은 고양이 이름을 맞춰주세요. 검은 고양이 이름인데, 약간 이 사자 이름 보내주신 분 있어요. 사자? 뭔지 알죠? 사자 이름. 네. 정글북에 나오는 그. 그거는 땡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자 입장에서 그렇지. 본인을 고양이하고 네. 견주는 것을 매우 불쾌할 수가 그렇지.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고양이 이름입니다. 네. 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니, 사자가 배고프다고 풀을 뜯겠어요. 그러니까요. 고양이도 풀을 뜯겠나? 네, 막 온다. 야. 네, 막 온다. 이렇게 쉽게 내주니까 막 오네. 아니, 쉬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없던 기운도 막 이렇게 나잖아요. 진짜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 팍팍팍팍 네.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게 그치. 꼭 이렇게 그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의 힘찬 외침처럼. 아 좋다. 표현 좋다 오늘. 명희 씨 표현 좋다. 이야.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힘찬 연어. 거꾸로 거슬러. 연어들처럼. 연어 왜 땡겨. 오늘 점심은 연어 왜 너를 정했어. 네. 연어를 정했어. 자, 3, 2, 1, 땡! 여기까지. 거기까지요. 자, 일단은 정답은? 네. 검은 고양이 네로. 뇌라고 쓴 사람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자, 다 받아줍니다. 그거 다 받아줬어요. 네.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 네로였죠? 네, 4번이 정답이었고, 네로, 네로. 다 받아들일게요. 네. 뇌로까지 다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수용성이 있는 방송 신봉이에요. 예. 우리 맹기 몽기 네로. 오 신이시여. 잘하네요. 네로. 오 신이시여. 네. 오랜만에 듣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최양락이 신이시여. 아니, 이 최양락이 결정적인 힌트가 됐나 봐요. 네, 결정적이었어요. 결정적이었지. 네, 내가 볼 때 검은 고양이보다 그럼. 최양락에서 많이 힌트를 얻는 거야. 그럼 그렇지. 아니, 네.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네. 우리 신봉 가족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한가. 그렇죠. 네. 말이야 막걸리야. 알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 5, 3, 2. 축하드립니다. 무슨 하필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요. 월요일 날도 퀴즈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공지를 해드리면 쇼! 쇼쇼쇼! 쇼쇼쇼! 네, 터보 검은 고양이 내려!